안녕하세요. 남의 유튜브만 보다가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됐다는 게 참 꿈 같네요. 지난 4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서초구 반포 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집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8주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개근하고 참여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또 이어서 이렇게 IT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걸 참여했는데 나는 뭐 스마트폰 잘 쓰는 요령 이런 거 가르쳐주는 줄 알고 왔어요. 왔는데 여러 가지 뭐 모두 체험도 하고 또 남극 체험도 하고 고소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. 어제 할머니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그 나눔 장터를 열었는데 아나바다를 열었는데 거기 가니까 체원이 좋아할 것 같은 핑크색 티하고 머리띠하고 머리 묶는 거 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한 세트를 샀던데 할머니가 그걸 방에다 놓고 보면서 채원이가 자꾸 더 보고 싶어지는 거야. 먼저 갖다 줄게 할머니가. 그리고 우리 아들 민규, 우리 딸 정원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너희들하고 같이 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서초구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시니어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된 거를 더욱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. 감사합니다.